자, 올해는요, 우리 기주님이 이렇게 보면, 사주는, 몸은 여자지만, 사주는 남자 사주 같이 강건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원래는 공무원 쪽으로 갔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사주인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올해는 삼재가 들어와 있긴 한데, 운은 나쁜 운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일이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는 그래서 올해는 많이 마음을 많이 비워야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서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내가 사소한 말다툼에 그런 거를 많이 삼가를 하셔야 되고, 특히 그 말은 뭐냐면, 십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십이수 때문에 내가 공경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리 내가 뭘 하는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알게 모르게 사고 수도 조금씩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사고수가 조금씩 비추고 넘어가게 되면 그게 나중에 짜증이 나는 해가 되거든. 별거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계속 사고수가 뭐 접수수가 조금씩 나게 되면 내가 잘못했든 잘못 안 했든 간에 어쨌든 뭐차 수리를 몇 개든 뭐 하든 시간 낭비고 그거 다 낭비잖아.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음력으로 5월 달인데 7월 달에 사람 때문에 십이수가 크게 엮일 일이 있으니,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야지, 그거를 맞받아치면, 망신수에 조금 곤란하게 넘어간다. 그래.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그래. 그러니, 올해는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은 나쁜 운은 아니라서, 그래도 고만고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별 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 겨울에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넘어가도 되는데, 음력 7월 달은 좀 많이 세, 십이수가. 그러니 그런 거는 잘 참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 올해 운 자체가 너무나도 그렇게 크게 뭐가 이루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마음을 비우고 넘어가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지만 올해 욕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대리어 탈이 나서 십이수의 관제까지 겹치고 넘어가니까 그거는 많이 조심해서 넘어가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궁금한 거 계시면. 글쎄, 뭐, 일단, 마음은 항상 비우고 살아가지고요. 그 전에 하던 사업 정리하고 나서는, 예, 마음을 많이 내려놨죠.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갖고 있는 재물, 그러니까 사주에서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재물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꺾여. 그게 왜 그러냐면 집안에 불사가 센 집안이라 보니까 예전에 지금은 종교가 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다 예전에 불교 그 절에 공을 많이 들였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전에 위에는 조상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뭐 장사 같은 거 하더라도 굉장히 좋긴 한데 올해는 그렇게 큰 문서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넘어가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장사 생각은 있어요, 제가. 있는데 그뭐 올해 당장 그거는 그치.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생각하고 있는데, 뭐, 장사 같은 거는 괜찮아요? 장사 좋아요. 지금 아마 하시는 일보다 대려 장사를 하시면 더 낫고, 장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 국밥집 같은 거. 하여튼, 양평해장국? 네. 그런 것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야. 왜냐면, 남자 사주를 몸에 갖고 있어서, 이 기준님 같은 경우가
국가 이렇게 가게를 하시잖아요. 그런 국밥집을 하게 되면 남자 손님들이 많이 와. 수선님들도 많이 오고. 물론 수선님들 뭐 진상도 있겠지만 그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사장 만약에 사장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은 사장 기존님 얼굴 보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국밥집을 하는 게 나은데 삼재라서 내가 당장 뭐 올해는 운손이 없고 내년에 하신 예정이다 내후년에 하시는데 꼭 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는 게 뭐냐면 삼재 때는 조금 힘들거든. 근데 또 삼재 때또 대박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시려면 내후년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보다는. 그래서 내후년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처음에는 조금 뭐 손님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속썩여가지고 조금 불편한 게 있긴 한데 기주님이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계산대를 딱 지키고 있으면서 전두 지휘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모든 애군들이 그래도 비켜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태어나서는 장군감이에요.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문서오는 장사는 맞아. 그거는 문서음도 맞고 또 올해 문서오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지금 하시는 일보다는 아마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왜 제가 다른 걸 빼고 국밥집을 하라고 하냐면 거기 국밥집이 더 나을 거예요. 물론 국밥집은 국밥만 파는 건 아니지만 뭐 거기에 뭐 수육도 팔고 뭐 고기도 팔고 하지만 명패는 국밥집으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남한테 먹을 걸 주면 그게 나한테 도리어 복이 오는 사주라서 남을 걷어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베풀면 거덜이 나니까 일단 돈을 받더라도 일단 먹을 거를 주잖아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게 아무리 뭐 하찮은 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게 되고 수육에다가 소주도까지 먹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될 건 없어. 단 우리 기주님이 하지 않아야 될게 뭐냐면 게장국, 그러니까 개고기로 만드는 국 같은 건 절대로 끓이면 안 돼. 좋게하고 안 맞나요? 네, 전혀 안 맞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민물고기 매운탕도 절대 안 맞아요. 그걸 하게 되면 손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벌전을 받게 돼서 기주님한테 좋지가 못해. 뭘 먹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하실 거면 제가 말씀한 대로 그걸 하게 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큰 덕을 보실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제가 사람 만나는 건 어떠나요? 사람 만나는 거는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기준님 사주에는 친한 사람은 친들은 많은데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 남자친구 같은 경우냐? 내 말이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좋은데 같이 살거나 그런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그럴 얘기지.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됐어. 그럴 생각은 없고, 예. 왜냐면 사주에 남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 이게 화근이 되거든. 기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뭐 남자 당연히 인간이니까 뭐 남자친구 정도는 당연히 사귀어야 되고 하는데 친구들은 사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주위에 진짜 기수님을 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있는 편의 사주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기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인지 모르게 끌리게 되고 갑자기 모르는 의리가 발동이 되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남자친구 사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사는 거는 안 돼. 아니, 뭐 그거는 뭐 생각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서로 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기준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 잘 하실 것 같은데. 기준님이 예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확 다가가진 않아. 아이, 그거는 뭐, 예. 옛날에 사람을 잘안 뭐,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걸 많이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 이렇게 사람한테 무조건 막정 주고, 그래, 다 퍼주 그런 스타일 절대로 아니야. 내가 친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선이 꺼져 있어. 딱,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야. 라는 그 선이 나도 모르게 꺼져 있어서, 사람한테 마음도 아무리 친하고 그래, 웃고, 만약에 예를 들어 소주 마시고 하하호호 하더라도 절대 속 얘기를 100% 꺼내지 않는단 말이지. 하물며 남자친구한테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워낙에 당한 게 많은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격 자체가 그렇다면 원래 신령님들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있대.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안 믿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그래도 웃긴 게 뭐냐면, 기준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넌 여기까지야 딱 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들어오려고 그래. 더 친해지려고 하고. 왜냐하면 기준이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뭔가 끌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 기준님은 몰라도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끌리게 하는 그런 게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마음을 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줄 사람은 나타나니 뭐 그런 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밥 장사를 하게 되면 뭐 거기는 공장 사람도 올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오는데, 다 사장님을 보고 오는 거지. 그 국밥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왜 사장님 뭐 국밥집 하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사장님이 국밥집 하다 보면은 주인이 그냥 직원들한테 놔두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힘들어도 카운터에 앉아 있고 왔냐고 물어보고 말 한마디 건져, 뭐 소주 먹을 거지? 하면서, 이런 게그 사람들한테 확 닿게 들어. 그 사람들은 오? 그런다고 생각해가지고 몇번안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소주가 어떤 사람은 참이슬 먹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참술을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보자마자 뭐 오늘 소주 드실 거예요? 뭐 참이슬이지? 그러면은 어나이 집에 몇번안 왔는데 저 사람이 저 사장이 날안 해? 그런 게 타고나 있어요.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기준님한테 국밥집을 하랬던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국밥집 한다고 고기를 안 파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 뭐 수육도 팔고 돼지고기 다 파니까. 메인은 국밥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기준님 같은 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고, 뭐 영업을 했어도 굉장히 길한 사주가 있고, 하여튼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단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어, 속으로. 그래도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셔야 돼. 그냥 기준님 아우라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별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딸애가 자꾸만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딸아이가 몇 살인데? 지금 2001년생이에요. 2001년생, 그럼 스물, 뱀띠. 22살? 네. 자꾸 지금,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아, 근데 유난히 너무 자기 주관도 세고, 독립성도 세고. 그럼 엄마 닮아서 그런 걸뭐 예, 어떡해? 그렇기는 한데, 이제 솔직히 아들 같으면 모르는데 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은. 사실 자꾸 그렇긴 해. 나가려고 그러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지금 막을 수는 없는데, 일단 나가려고 그러면 바로 옆집을 하나 얻어주시든지. 아니, 일단 본인이 이게 저기 그 춤을 추는 애여서 이제 그
레슨 하는 데하고 좀 가깝게 좀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그래요. 네, 요즘 애들은 저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아들은 제가 그랬거든. 항상 애들한테 20살 넘으면 어른이니까 너네들 알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너네들이 알아서 벌어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강해. 요즘 22, 23, 24 애들이 혼자 살고 싶어하는 특히 이렇게 기수님 딸은 이 사주 자체가 아까 뭐 춤을 추니 뭐 하는데 그게 맞아. 굉장히 사주가 탤런트에 탤런트하다가는 건 뭐냐면 예술 쪽이든 아니면은 뭐 연극이든 영화든 영화배우든 그런 쪽으로 모든 게 기락에 넘어가는 뭐 가수든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주란 말이지. 그런 사주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봐야지 아는데 그 고생을 안 하면 그걸 피부로 못 느껴.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꼭 그걸 원하면 그걸 해주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살펴는 보셔야 될 거예요. 제 일이 많아지죠. 많아지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을 계속 가둬놓을 수는 없어. 에이 뭐 그거는 그런데 아직 물가는 애 같아서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살아보면 제가 이제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도 한 지 5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물류 쪽 사업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물론 이제 바쁘게 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정신없이 살아서 뭐 솔직히 뭐 고생 아닌 고생도 많이 했고 그치. 그랬거든요. 근데 말년엔 괜찮나요? 괜찮아. 그래요? 말년에 복이 많아서 다행이네. 말년에는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맨날 딸 뭐 저랑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지만은 뭐 9시 늦게 들어 뭐라고 내가 그랬어 어머니한테. 요즘 애들이 밤 9시 10시 거기에 그거를 둔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딴짓을 안 하는 애들이 아니다. 요즘은 젊은 애들이 낮에 모텔 가는 애들도 무지 많이 봤다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라. 만약 여자면 남자친구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져보고 많이 고통을 겪어봐야지 너도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우물 안에 있다 보면 사람을 몰라요. 전혀. 근데 부모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 망가질까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끌고 목줄해가지고 꽉 잡고 있어도 튀어나가는 애인데 애들인데 그걸 어떻게 다 막아. 우리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84학번대 그러니까 지금 50대들은 옛날에 부모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무서워 덜덜 떨어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그냥 올바르게 크고 그 아이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예의범절을 서로 지키자. 그게 너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는 거다. 그것만 인성만 잘 가르쳐 놓으면 아이가 어디 가도 고생은 하지 않아. 그 아이는 굉장히 사주 자체가 너무 탤런트 해가지고 화려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니가 잘 잡고 있으니까 춤추는 거로 그래도 그나마 그쪽으로 간 거지. 만약에 그 아이가 가출했거나 예를 들어 그럴 일 없지만 가출했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화류계로 빠지게 돼 있어. 딱 그 사주야. 근데 그걸 잘 잡았단 말이야 여태까지. 그리고 자기의 그 미칠 수 있는 에너지를 춤으로 다 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한 템포 조금 뒤로 물러서 지켜봐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걸 붙잡아둔다고 해결될 일은 전혀 없어.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부담다고 안 나갈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괜히 엄마랑 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 툭탁거리고 싸워가지고 나가느니 보다 조건을 달아야지. 집도 깨끗이 치우고 응?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검사할 텐데 집이 엉망이면 너 다시 들어와야 돼 라는 그런 거를 확답을 받아야 돼요. 확답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신경은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어찌되든 제가 뭐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쁘거나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없다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거지.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에 그 전에 가출을 튕겨나갔으면 나쁜 길 100% 빠지는 애인데 그걸 엄마가 그래도 아우라로 딱 막았단 말이에요. 애가 바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게 꾸준하게 이어간다고. 그 사람은 그 아이는 내가 고생을 했어도 요즘에 무슨 뭐 춤 하는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 네. 그걸 많이 동경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굉장히 배고프거든 사실은. 그럼요. 근데 자기가 원했던 일이니까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다가 일단 엄마가 나중에 장사를 뭐 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 자손이 안 되면 그럼 엄마 이거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도와. 그럼 또 그걸 또 수긍해. 근데 지금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걔는 쓸데없는 간섭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한 템포 뒤로 물러나 계셔보세요. 그리고 단 이제 독립을 했을 때는 조건을 달아야 돼. 아까처럼 빨래 깨끗하게 하고 물건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살기. 일주일에 한 번씩 분명히 검사하러 감. 근데 제 사주에 원래 이혼 사주가 있어요? 이혼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님 사주를 보면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느낀 게 뭐냐면 엄청 세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혼자 살든지 아예 결혼 안 하고 살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먼저 가든 돌아가시든지 하여튼 어찌됐든 평생 혼자다 라는 게 들어와요. 사주에. 외로운 사주네. 근데 본인이 외로운 사주인데 본인이 외롭지 않게 만들고 있어. 아니 뭐 그거는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죠, 저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이렇게 미쳐갖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지, 물론. 예.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올바르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지만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올해는 들어오는 삼재라서 뭐 운은 나쁘지 않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건 좀 피해가실 수 많이 피해가시고 물론 피해가지는 못하고 겪게 되겠지만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욱하진 않겠지. 그냥 아예 그냥 참자 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무사히 넘어가실 수 있고 접촉사고도 안 날 순 없지만 그래도 신경 쓰면 좀 더 덜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꼭 장사하시면 국밥집을 하세요. 네. 얼큰한 해장국집을 하시면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다 못해서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뭐 나쁜 그런 거는 없긴 하지만 전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사실은 삼재라 그래도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삼재 똑같은 나이인데 삼재인데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거든. 희한하게. 근데 중요한 건 삼재 중에 한 삼재 중에 한 해는 진짜 나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들어오는 삼재가 뭐 나쁘지 않으니까 내년에 나가는 삼재 때가 좀 나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분명히 기수님이 내 생각에는 내년에 내후년 초부터 장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한 내후년 한 중반이나 지나야지 장사할 것 같으면 어차피 초반에 뭐 답답한 건 다 넘어갈 거고 그래서 하라고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기준님은 장사는 잘 되더라도 항상 사람 때문에 속속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잘 관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가게를 하면서 두고 있는 직원들 때문에 속을 썩일 수는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100% 뭐 다 원하지는 못해. 한 가지는 이루어지면 한 가지가 뭐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거죠. 네. 다 가지려면 욕심이죠.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딸아이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대성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같이 장사해도 충분히 걔는 그런 쪽도 있고 장사 쪽도 굉장히 사주에 다 들어와 아이 있어서 잘해요. 뭐든지 다 잘하는 예, 아이라 잘해요. 일단 지가 하고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하게 냅두세요. 근데 아주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거예요. 언젠가 아마 20대 안에 포기할 수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내버려 둬봐요. 그렇지만 그게 본인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좀 가물이 좀 세거든. 신감을 세서 물론 무당이 되진 않지만 안에 억누르는 걸 폭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춤이나 차라리. 그러니까 그걸 다 소진시켜야지 걔가 이제 고분고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소진시키려면 그 춤을 멈추면 안 돼. 다 소진시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춤꾼으로서 중간까지는 가겠지만 최상까지는 가지 못하는데 아마 20대가 지나기 전에 아마 본인이 나중에 한 29, 30 되기 전에 아마 결정을 할 거예요. 이걸 계속 할까? 아니면 엄마가 장사에 그냥 도와주면서 하여튼 나 장사할까? 그게 아마 결정이 될 거야. 그때까지는 굳이 건들 필요는 없어. 저도 뭐, 예. 지금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딱히 저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예. 뭐 일단은 뭐, 나쁜 건 없다고 하시니까, 아니, 너무 뭐, 괜찮아. 예. 나쁜 건 없다고 하시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명함 하나 가져가도 아, 되나요? 그러세요. 네.